4과목 네 번째 장입니다.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대표적인 파이썬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파이썬은 문법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문법 자체보다는 이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섹션은 하나밖에 없고요. 파이썬 기초를 먼저 보겠습니다. 변수부터 나와 있죠. 파이썬은 상수 리터럴 표기법이에요. 상수 표기법의 타입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동적 타이핑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동적 타이핑이라는 말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변수의 타입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한글도 변수명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권장하진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아니라는 거죠. 파이썬에서 정수형 상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기존과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진수도 표현이 가능해요. 숫자 앞에 0과 b를 붙이게 되면 이진수 표현이 가능하다. 시아노에서는 불가능했었죠.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실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에 더해서 복소수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 j의 표현 방식으로 뭐뭐 더하기 6.5j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복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열 상수. 파이썬은 문자를 문자열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모두 문자열로 인식합니다. 요게 시어너 자바와 차이점이죠. 문자가 없어지고 문자 표현이 문자열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차이를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표준 입력 함수 나와 있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 걸 표준 입력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문자열 형태로 입력받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표준 입력 함수는 무조건 문자열 형태로 입력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환이 필요한데 그 변환이 필요한 게 여기 적어놨습니다. int는 입력받은 값을 정수형으로, float은 실수형으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input 함수고요. 이 안에 prompt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게 되면 입력받기 전에 해당 문구를 출력한 다음에 입력을 받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번엔 표준 출력이죠. 파이썬에서는 print라는 함수만 가지고 모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 그대로 출력할 수 있고요. 여러 인수를 통해서 출력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값입니다. 데이터를 출력한 뒤 줄바꿈을 해주는 함수. print는 기본값이 줄바꿈이에요. 자, 그래서 형식이 나와 있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print라고 써있는 다음에 값들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seq는 어쩌고 또는 end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대괄호가 써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seq 같은 경우에는 구분자 말 그대로 출력값들 사이에 이 값, 이 값, 이 값들 사이에 출력될 구분 문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기본값으로 두면 띄어쓰기로 되어 있고요. 종료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다 출력한 다음에 출력될 종료 문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값은 엔터, 줄바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줄바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라고 적고요. 10과 콤마 2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10과 20을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seq는 빼기 하이픈이죠.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 출력은 10 띄고 2가 아니라 10 빼기 20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고 다음 프린트를 쓰게 되면은 그 다음 줄에 입력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아래쪽에 쓸게요. end 하고서 이렇게 큰 따옴표만 두 개를 하게 되면 엔터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출력이 여기서부터 될 거예요. seq와 end에 해당하는 매개변수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본 겁니다.
자, 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준 출력은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줄바꿈이 되냐 안 되냐 정도만 파악을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주석 처리입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두 번을 통해서 주석 처리를 하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샵 문자를 통해서 주석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뭐 차이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코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input 함수의 결과 값을 name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만 지금 이건 name이 처음 언급됐기 때문에 name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된 거고 그 name이라는 변수 안에 input 메소드의 input 함수의 파이썬에서는 함수랑 메소드를 혼용합니다. 여기서는 함수가 맞기는 해요. input 함수의 결과 값을 name에 집어넣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input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input 함수 안에 prompt가 적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입력을 받기 전에 이 prompt를 출력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이름 입력하고 땡땡까지 써 있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요 인풋의 결과가 요 이기적이라는 이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이 문자열이 네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죠. 일단 나이 입력이 먼저 출력되고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35를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인풋 함수의 결과는 35라는 문자열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자열을 int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바꿔줘서 age 값을 할당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요. 이렇게 되면 age는 정수형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동적 타이핑이에요. 아래도 마찬가지죠. 프롬프트 출력하고요. 깜빡깜빡 거렸을 때 1.2 입력하게 되면은 1.2가 일단은 문자열로 입력이 되는데 이 플롯 함수를 통해서 실수로 바꾼 다음에 이 값을 사이트 변수에 집어넣는다 라는 거죠. 그래 놓고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써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고 name이라고 써 있죠.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문자열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번 하고요. 기본 구분자가 띄어쓰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name의 값을 출력합니다. name의 값이 문자열이었죠. 그래서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기본값이 뭐라 그랬죠? 줄바꿈이라 그랬죠? 그래서 줄이 한번 바뀌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이는과 age 값과 시력은과 사이트 값이 각각 띄어쓰기로 구분돼서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 출력, 기본 입력 방식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산자인데요. 연산자는 여기도 적혀있듯이 기존의 C 언어와 다른 연산자만 다른 부분만 C언어와 자바는 거의 같고요. C언어 자바에 비해서 파이썬은 약간 다른 부분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산술 연산자입니다. 일반적인 산술 연산 외에 파이썬 전용 연산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누기예요. 나누기 같은 경우에 정수와 정수, 정수와 실수를 나눔으로써 몫이나 뭐 나머지 또는 실제 나눗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썬은 나누기는 그냥 무조건 결과가 실수로 나옵니다. 얘가 정수였건 뭐였건 간에. 그래서 몫을 구하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를 두 번 쓰셔야 돼요. 이게 몫을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제곱 연산자가 따로 있어요. 이건 2의 4제곱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제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체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논리 비교 연산자입니다. 다수의 논리 데이터를 판단한다고 써있죠. 파이썬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두 개의 비교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C 언어는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같은지 그리고 B와 C가 같은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와 B와 C가 같은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특징이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A가 0과 100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C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일단 1차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100 이하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쪽 같은 경우죠. 한 값에 대한 두 범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두 값에 대한 두 범위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각각 서로가 다른 데이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A가 70보다 크고 B가 70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 AND라고 써 있죠? 요게 AND예요. AND. 직접 AND라고 쓰면 됩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OR 같은 경우는 요게 OR입니다. 서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멤버 연산입니다. 데이터가 특정 데이터에 포함되는지 판단을 하는 연산자인데요. 여기 not in 써 있죠. not은 생략 가능한 거고요. 일단 in부터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존재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존재하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되시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2번 포인트 자료구조입니다. 자료구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했었었죠? 파이썬에서는 시퀀스 자료구조랑 매핑형 자료구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퀀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시퀀스는 하나의 식별자로 서로 다른, 배열과 달라요. 서로 다른 타입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구조고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퀀스의 특징이에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시퀀스를 생성할 때 별도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동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코딩이 편해집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시퀀스 자료구조는 리스트, 문자열, 튜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리스트는 가변형이고요. 튜플은 불변형, 문자열도 불변형입니다. 수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나와 있죠. 따옴표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얘기하는 거죠. 따옴표로 표현하는 건 문자열, 소괄호로 감싸는 거, 둥근 가로죠. 감싸는 건 튜플, 대괄호, 각진 괄호로 감싸는 건 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세 개 중에 사실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튜플하고 문자열은 한번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뒤에서 배우게 될 인덱싱이나 뭐 슬라이싱 할 때나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K라는 이름을 가진 리스트를 하나 만든 겁니다. 대괄호 들어갔죠? 불고기, 콤마, 비빔밥 써 있어요. 불고기와 비빔밥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C라는 리스트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짜장과 짬뽕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A라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안에 K와 C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죠. 그런데 K와 C가 리스트잖아요. 결국 A라는 리스트는 내부에 리스트가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써있는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대괄호 나와 있는 거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코드가 생각보다 직관적이라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인덱싱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죠. 첨자를 이용해서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인데 시언어처럼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그리고 우측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역순으로 진행을 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소를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이 파이썬 느낌표라는 문자가 있다고 했을 때 맨 처음 값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역순으로 탐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줄어드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 예시 코드를 한번 보면 Hello World Python 이라는 문자열이 있죠. 자, 그럼 여기는 H-E-L-L-O 띄어쓰기 P-Y-T-H-O-N 까지 해서 총 12글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S-0 이라고 쓰게 되면 말 그대로 0번째 글자 H에 해당하는 거고요.
4라고 하면 0, 1, 2, 3, 4라고 해서 5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할 때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구분자가 기본이 띄어쓰기니까. 자, 그리고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역순이죠? 마이너스 1이면은 n이고요.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참조할 수 있는 걸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슬라이싱입니다. 방금처럼 한 개가 아니라 특정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을 때, 참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추출한다고 원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한번 보면 시퀀스 명 쓰고요. 대괄호 안에 땡땡으로 구분해서 첨자를 총 세 가지를 씁니다. 시작, 종료, 단계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계값은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첨자를 생략하면 첫 번째 요소부터란 뜻이 되는 거고요. 종료 첨자를 생략하면 마지막 요소까지라는 말이 되고요. 단계값을 생략하면 1이 기본값입니다. 이를 쓰게 되면 2씩 증가하면서 뭔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료 첨자의 값이 시퀀스의 길이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서 다섯 글자인데 50이라고 쓰는 경우, 이런 느낌이죠. 이러면 알아서 마지막까지만 슬라이싱을 해주고 멈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계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 같은 음수일 경우에는 슬라이싱을 역순으로 한다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까랑 똑같은 헬로 파이썬 문자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S는 시퀀스 명이니까요. 이건 두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6부터 10까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해석을 할 때 6부터 10까지라고 보면 안 되고요. 6부터 10 전까지라고 보셔야 돼요. 항상 이 마지막 첨자 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부터 9까지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2부터 비어 있어요. 끝까지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겠죠. 그리고 5 전까지니까 네 번째 글자까지란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땡땡하고 빈칸이죠. 이거는 마지막까지란 뜻이에요. 끝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아래쪽도 보겠습니다. 자, 둘 다 비어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출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6땡땡 10은 6부터 9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섯 번째입니다. 0, 1, 2, 3, 4, 5, 6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섯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아홉 번째 글자까지 요만큼이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겠죠. 이 5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출력한다 하니까 5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볼게요. 처음부터 다섯 번째 전, 네 번째 글자까지죠. 그러면 0, 1, 2, 3, 4 해서 헬로우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구분자 쉼표 들어갔죠. 띄어쓰기 한번 하고요. 여섯 번째 p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을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 띄어쓰기도 같이 출력을 한 것 같지만 띄어쓰기는 제외하고요. 출력을 할 때 다시 띄어쓰기가 붙은 겁니다. 요거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뭐 전부 출력하는 거니까요. 전부 출력을 하기는 하는데 거꾸로 출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슬라이싱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싱은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출력되는지, 어떻게 뽑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리스트 관련 함수입니다. 리스트는 가변형 시퀀스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append는 마지막 위치에 마지막에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거고요. extend는
자료 구조의 요소를 분해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리스트를 배웠으니까 리스트에 예를 들어 10, 20, 30이 적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extend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 리스트 자체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10과 20과 30이 각각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insert는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건 맞는데 특정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또 코드를 봐야겠죠? 일단 빈 리스트를 추가하고 있죠.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이 위쪽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빈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ppend 1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위치, 제일 마지막 위치가 맞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에 1이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append를 한 번 더 하죠. 여기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 리스트 자체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쉼표하고 다시 괄호하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걸 분해해서 집어넣는 건 뭐였죠? extend였죠? extend를 이용하면 4,5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아니라 이 리스트의 요소를 빼서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쉼표 4, 쉼표 5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 상태에서 insert 합니다. 두 번째 위치에 0을 집어넣으란 뜻이에요. 두 번째라는 거는 0부터 시작했을 때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고요. 얘가 1이고요. 얘가 2고 얘가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0을 집어넣고 요 나머지 부분은 오른쪽으로 밀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밀리고요. 이쪽 데이터에 0이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항상 배열이라든지 이런 첨자를 건드릴 때는 0부터 시작한다는 부분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수 굉장히 잦아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써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리스트 요렇게 전체 요렇게 하나가 위치 하나를 잡아먹는 겁니다. 2하고 3이 별도로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 요소를 추출하거나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더 다양하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인덱스 데이터라고 써 있으면 이 데이터를 검색해서 해당 위치가 몇 번째인지를 반환합니다. 대신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엔 오류가 난다고 되어 있죠. 다음 리무브, 데이터를 검색해서 해당 데이터의 첫 번째 요소를 삭제해요. 데이터를 검색할 때 두 가지 있을 수 있죠. 홍길동을 검색했을 때 홍길동이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홍길동, 만나자마자 처음 만난 홍길동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del하고 list하고 요 위치 적어주게 되면 해당 위치에 저장된 요소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list po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삭제랑 비슷한 개념인데 삭제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del이죠. 요거랑 다른 점이 뭐냐면 del은 말 그대로 삭제만 하는 거고요. pop은 데이터를 뽑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거는 똑같지만 이 뽑아온 데이터를 쓸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pop과 delete 명령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두 가지가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리스트 내에 이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클리어는 리스트 내부의 모든 요소를 삭제하는 겁니다. 리스트 자체가 삭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것도 코드가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빈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열을 하나 문자 단위로 쪼개서 추가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L이에요. L을 검색해서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L은 요놈이죠. 그래서 이놈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S 리스트에 P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그 위치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P는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0, 1, 2, 3, 4, 예, 띄어쓰기 돼 있어요. 5 해서 결과가 5가 나온다 라는 거고요. 다음에 s.pop5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봤던 이 p를 뽑아서 없앤 다음에 이 뽑은 걸 출력에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p가 출력이 되고 있죠. 다음 s를 출력하게 되면 없어진 l과 없어진 p를 반영한 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거다 라는 거죠. 원래 요 사이에 l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에 p가 있었죠. 자, 그런데 요 두 가지가 remove와 pop에 의해서 없어진 상태예요. 여기까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리스트는 가변형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이 가능해서 정렬을 하거나 반전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있죠. 일단 sort가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거고요. sort를 했는데 reverse는 true라는 인수를 입력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rever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소의 순서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아예 뒤집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 원본이 변형이 되는 형태예요. 만약에 원본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사본을 만들어서 정렬을 하거나 반전을 시키는 게 좋다 라고 되어 있죠. 자, sorted가 있고 sorted true, reverse true죠? 가 있습니다. 사본을 만들어서 오름차순 정렬, 사본을 만들어서 내림차순 정렬, 얘네들은 원본이 바뀌고요, 얘네들은 사본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매핑형 자료구조입니다. 매핑형은 하나의 식별자로 서로 다른 타입의 다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 키 값을 별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특정 숫자, 첨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정 키 값을 내가 지정해서 해당 키 값과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매핑형 자료 구조 중에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는 사전처럼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중괄호로 표현할 수 있고요. 데이터의 수정, 삽입, 삭제가 자유롭다, 가변형이죠. 키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값을 참조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새로 데이터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코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코드를 보면은 이 코드의 형태만 봐도 아, 얘가 지금 어떤 자료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대괄호가 써 있으면은 얘가 지금 리스트구나, 그냥 괄호면은 튜플이구나, 그 다음에 중괄호면은 딕셔너리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큰 따옴표면 문자열. 자, 그래서 딕셔너리 구조를 보니까 요 땡땡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데이터가 있어요. 이 왼쪽이 키입니다. 값이에요, 키값. 그리고 얘가 실제 데이터입니다, 밸류. 자, 그래서 name이라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파이썬 문자열 데이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age라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정수형 데이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접근은 중괄호로 하지 않고 똑같이 배열이나 리스트처럼 대괄호를 이용하는데 대신에 숫자가 아니라 키값이 들어가죠.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라는 키값이 없어요? 그러면 사이트라는 키값과 1.5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새로 추가합니다. 데이터를 생성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바꾸는 겁니다. 20이 없어지고 30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age 값이 바뀌었고 사이트 값이 새로 추가됐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다음은 딕셔너리 관련 함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딕셔너리.keys 이렇게 적게 되면 딕셔너리에 저장된 키 값만 별도로 추출할 수가 있고요. values라고 하면 데이터 값만 별도로 추출할 수 있고, items라고 하면 키와 데이터 쌍을 이루는 튜플의 형태로 출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age, 콤마 20, 요렇게 하고 마찬가지죠. 여기도 name, 콤마, 여기 큰 따옴표가 돼 있어야겠죠. 아까 큰 따옴표 돼 있었죠. name하고 여기 홍길동, 이런 식으로 적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items. 자, 그리고 dictionary.get 하고서
키, 콤마, 기본값 이렇게 써있죠. 키값과 대응되는 데이터를 반환한다. 만약 일치하는 키가 없을 경우에 기본값을 반환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제어문입니다. 선택 제어문 나와 있는데 C 언어 자바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형식만 잘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썬은 중괄호가 아니라 들여쓰기로 구역을 구분해요.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위 영역이 필요한 문에는 콜론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들여쓰기 레벨이 같은 코드는 들여쓰기를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에 대해서 같은 코드는 동일한 영역에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if 문을 보면 if, else if가 아니라 그냥 elif, 그 다음에 else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조건식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괄호가 없고요. 콜론이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콜론이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이 설명 때문에, 요 글 설명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요렇게까지가 if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조건식이 거짓이고 elif 문의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모든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볼까요? 변수를 두 개 생성하고요. 그 변수에 해당하는 기준식을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 놓고 콜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if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얘가 수행되고요. 그렇지 않고 a, b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행되고요. 이것도 아닌 경우에는 얘가 수행되는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중괄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콜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조건식에도 괄호가 없죠. 체크를 잘 해주세요. 시언어랑 다릅니다. 다음은 반복 제어문이에요. 스위치 케이스문 이런 게 없어요. 반복 제어문은 포문과 while문 두 가지가 있는데 포문도 좀 간단합니다. 지정한 데이터 구조를 자료 구조죠? 순환하면서 요소마다 반복 구역의 코드를 반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구조 요소들을 할당할 반복용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형식은 이렇습니다. for, 변수, in, sequence 이렇게 시퀀스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 변수에 할당하면서 반복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들과 마찬가지로 continue와 break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죠. 코드를 한번 볼게요. 리스트 A가 생성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는 10, 20, 3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이 리스트가 포문에 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문의 뜻은 뭐냐면 A에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I에 집어넣으면서 집어넣을 때마다 얘를 반복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수 I에 10이 들어갔을 때 한 번 반복, 20이 들어갔을 때 한 번 반복, 그 다음에 30이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반복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퀀스 안에 있는 요소 개수만큼 반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AND 매개변수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엔터가 쳐지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로 구분할 수 있게끔 프린트 함수를 사용했다는 점도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 엔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기 같은 데에서 값을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또는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포문에는 무조건 시퀀스를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숫자를 반복해야 되는 경우에 리스트를 생성하고 그걸 다시 쓰고 하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불변형 시퀀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시작값과 종료값, 증가값을 통해서 시작값부터 종료값 바로 전까지, 항상 종료값 전까지죠. 조심하셔야 돼요. 전까지 증가하는 정수 시퀀스가 생성이 된다. 증가값과 시작값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기본값은 1과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코드를 보면서 또 같이 보도록 하죠. for i in 하고 시퀀스가 아니라 range 함수를 쓰고 있죠. range 함수의 결과가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터레이터인데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1부터 7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1부터 6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터 6까지 2씩 증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 3, 5까지죠. 7은 6을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1, 3, 5가 저장되어 있는 정수 시퀀스가 생성이 되고요. 이 1, 3, 5가 여기에 하나씩 들어가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1, 3, 5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놓고 여기서는 레인지 10이라고 돼 있어요. 시작값과 단계값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는 생략하면 1이고요. 시작을 생략하면 0이기 때문에 0부터 10 이전까지, 그러니까 0부터 9까지죠. 이 부분을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수를 두 개만 적게 되면 단계 값을 생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부터 8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부터 7까지죠. 그래서 5, 6, 7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부터 1 이전까지 1씩 반복. 여기서 1 이전이라는 건 0이 아니라 우리가 감소할 거니까요. 2죠. 5부터 2까지 1씩 감소하면서 반복을 한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구분되시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 아무것도 안 써있는 프린트 함수가 있죠. 얘네들은 줄바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end를 다 빈칸으로 바꿔서 줄바꿈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이 중간중간 프린트가 없었으면은 이 모든 숫자가 한 줄에 쭉 적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은 포문처럼 특정 횟수나 데이터의 개수 등을 지정하지 않고 반복의 기준을 정해서 진행되는 반복문이에요. 조건식을 이용해서 반복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요. 조건식의 결과가 참인 동안 반복이 수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while문을 보면 true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루프, 무한 반복을 구현할 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적는다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복습을 해보자면 C 언어는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1이에요. 그 다음에 자바는 true라고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 지금 현재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sum에 cnt 값을 누적하고 있고요. 만약에 sum이 100보다 커지면 while문을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cnt 값을 계속 1씩 증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반복문은 항상 패턴 파악이 우선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while문을 밖에서도 봤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수입니다. 함수의 특징은 함수와 메소드의 개념에 차이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정의되는 것을 함수,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되는 것을 메소드라고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장된 함수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input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C 언어에서 보시면은 샵 include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의 정의는 def 키워드를 사용하며 들여쓰기로 구분해서 내부 코드를 설계하면 된다. 함수 정의의 마지막 줄에는 빈 줄을 추가해서 다른 함수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중괄호가 없는 대신에. 자, 그래서 def 키워드가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함수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ulti라는 이름의 함수고요. num이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multi를 호출할 때 지정된 인수가 이 num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 num을 두 배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다시 되돌려줍니다. return 타입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되돌려준 값이 여기에 도착을 하는 거고요. 그 값이 res에 들어가는 거고요. res에 저장된 값이 출력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20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40이 출력되는, 두 배니까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편의상 정수 입력 프롬프트를 출력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입력하는 입력값은 20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정수 입력이 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 볼 때 입력이 아니라 결과값이 어떤지를 보통 물어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어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파이썬은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자바에서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훨씬 더 문법은 간단해요. 천천히 보죠.
일단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하는 건 똑같고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new 키워드 없이 클래스 명만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new 클래시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메소드의 정의와 호출 한번 볼게요. 외부에서 정의되는 함수, 이것과 달리 클래스 내부에 정의되는 것을 이제 일단 메소드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함수와 다르게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셀프로 기본적으로 지정이 돼요. 이건 무조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셀프가 자바에서는 this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는 메소드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볼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일단 클래스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클래식하고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클래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클래스 내부에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어요.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셀프가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프린트, 수동운전 모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상태에서 father라는 변수에 클래식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집어넣고 있고요. 이 father 인스턴스의 드라이브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자, 그런데 호출할 때 이 셀프 메소드에 대한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합니다. 여기 위에 적혀있죠? 호출할 때는 무시한다고. 이 부분까지 유의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자바를 공부하고 바로 넘어왔다고 하면 이게 어떤 개념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읽어보죠. 참조 변수를 통해서 호출되는 메소드는 자기 자신이 기본 인수로 지정된다고 되어 있고요. 셀프 키워드를 통해서 멤버 변수 및 멤버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외부에서 내부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할 때는 참조 변수가 셀프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를 위에다 갖다 붙인 건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대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부터 보죠. father 변수를 생성을 하면서 클래시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있죠. 클래시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컬러 값이 빨간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father.tes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테스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테스트 메소드가 호출될 때 순서를 보세요. 일단은 컬러라는 지역 변수를 생성합니다. 이 테스트 지역의 컬러예요. 그리고 파란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놓고 프린트하고 컬러는 하고 이 컬러 부분을 출력하고 있어요. 이 컬러가 현재 지금 파란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컬러는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부분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과 이 컬러의 문자열이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뭘 출력하고 있죠? self.color는 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요. 다음에 self.color, 이거는 나 자신의, 클래스의 란 뜻이에요. 요 놈입니다. 이놈을 출력하고 있는 거죠. self를 붙이게 되면은 내 지역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클래스, 내가 속해 있는 인스턴스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father.color는 검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father라는 인스턴스 안에 있는 컬러 값을 바꾸란 얘긴데 얘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에 셀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elf.color와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외부에 있으니까 인스턴스 명을 쓰는 거고요. 인스턴스 명으로 접근한 건 결국에 셀프를 찍고 접근한 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파란색은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빨간색 부분만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죠. 셀프를 붙이고 안 붙이고, 자바에서 this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파이썬에서도 생성자 메소드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생성자 메소드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이름이 있어요. 클래스 명과 동일하게 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생성자 메소드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언더바 두 번입니다. 언더바 두 번, init, 언더바 두 번 하고 요 셀프까지 하는 이런 형태. 이게 생성자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성자 메소드는 인스턴스 생성 시 자동으로 호출되고 임의로 호출할 수 없고요. 생성자 메소드와 셀프를 이용하면 인스턴스 변수 생성과 동시에 값을 할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하자면 생성자를 호출할 당시에 이 부분이죠. 컬러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 입력받아야 된다. 요 셀프는 무시하라 그랬죠? 이 얘기고요. 입력받은 이 컬러 값을 인스턴스 변수 컬러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self.color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예 없죠. 정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 정의가 됩니다. 이게 동적 타이핑의 아주 장점이거든요. self.color가 없지만 파이썬에서는 쓰는 순간 정의가 돼요. 구분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어너랑 자바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스트라는 메소드도 마찬가지죠. self.color 이미 객체를 생성할 때 self.color라고 해서 컬러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생성된 컬러 값을 출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캡슐합니다. 일단 클래스 변수, 앞에서 봤던 개념이죠. 멤버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구역에서 선언하며 하나의 변수를 모든 인스턴스에서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 내부에서 클래스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명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덧붙여서 하나를 더 본다고 하면 프라이베이트 변수라고 있죠. 인스턴스 내부에서는 서로 공유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변수, 말 그대로 프라이베이트, 자바에서의 프라이베이트랑 똑같죠? 접근 제한자를 지정하는 건데 프라이베이트라고 쓰지 않고요. 언더스코어를 두 개 붙이면 됩니다. 변수명 앞에 언더스코어를 두 개 붙이게 되면 이거는 이때부터 프라이베이트예요. 호출을 할 때도 언더스코어는 계속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클래식 칼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베이트 클래스 변수를 생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메소드가 정의가 되고 있죠. 잘 보세요. self.color 얘는 인스턴스 변수예요. self가 붙으면 해당 인스턴스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고요. 클래스 명이 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바깥쪽에 생성이 되거나 클래스 명이 붙게 되면 이거는 클래스 변수다 라는 거예요. 인스턴스랑 클래스랑 구분이 당을 붙이면은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클래스 당 하나, 인스턴스 당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를 두 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셀프 컬러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하나씩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클래스 명이 달라붙거나 클래스 바깥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클래스 변수들은 하나의 변수를 같이 공유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클래스 변수의 초기값을 0으로 하고 인스턴스를 두 번 생성했으니까 생성자 메소드가 두 번 호출이 될 거고 각 생성자 메소드에서 클래스 변수를 1씩 두 번 증가를 시켰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값이 하나씩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인스턴스 변수랑 클래스 변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속입니다. 상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기존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파이썬에서 상속은 별도의 키워드, 뭐 익스텐즈라든지 임플리멘트 이런 거 필요 없이요. 그냥 괄호 안에 상위 클래스 명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아래쪽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코드를 보시면은 클래식카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카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클래식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카는 하위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클래식카는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카 객체에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칼을 생성할 때 자동차 색깔만 지정을 별도로 하고서 여기에 드라이브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는 없지만 이미 위쪽에서 상속을 받은 드라이브 메소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슈퍼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상위 클래스 생성자에 인수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 생성자를 별도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하위 클래스 내부에서 상위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슈퍼 메소드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여기 person,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학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클래스를 학생 클래스가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을 계속 길게 하니까 발음이 잘안 되네요. 양해 바라고요. 어쨌든 이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 클래스의 생성자를 보시면 이름을 입력받아서 이름 변수를 생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스턴스, person형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상속받은 학생 개체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name이라는 변수를 여기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상위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할당해 주고 다시 내려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x라는 변수에 학생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학생 인스턴스에는 네임과 에이지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은 여기에 할당이 돼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임이 1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 네임은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끝났으니까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 학생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 age를 생성하고요. 아까 건네받은 요 age 값을 할당하는 형식으로 생성자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드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해야 웰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요 셀프 네임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슈퍼 메소드를 쓰는 경우를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상속을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생겨요. 넘어가서 메소드 오버라이딩 보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우리가 한번더 봤던 내용이죠? 말 그대로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죠.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또는 변경을 하거나. 자, 드라이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다시 드라이브를 재정의하고 있죠. 그러면 드라이브를 호출할 때이 드라이브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호출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이제는.